포스파티딜 세린을 섭취하시게 되면 뇌 세포막을 강화해서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신경 세포막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해서 이는 기억력 유지와 뇌 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치매로 인해 뇌 활성화가 거의 없어진 59세 알츠하이머 여성 환자가 3주간 포스파디딜 세린을 섭취한 결과 뇌 활성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파란색은 뇌 활동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그렇죠. 노란색을 거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뇌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는 뇌신경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을 줘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즉, 뇌 활동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뇌 건강을 지킨 생존왕의 비법. 포스파티딜세린이 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네, 앞서 포스파티딜세린이 뇌세포막을 강화해서 뇌활동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기억력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서의 측두엽의 기능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해마에 있습니다. 아~ 해마에는 뇌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해서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상돌기가 존재하는데요. 네. 자, 이 수상돌기는 네.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부위인데 기억력과 인지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수상돌기인데요. 네. 자,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서 그물망처럼 형성되어 있어야 뇌에서 정보 전달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네. 노화로 인해서 뇌신경세포가 감소하면 이 수상돌기 역시 짧아지면서 그 숫자도 줄어들고 밀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뭇가지처럼 쭉쭉 뻗어 있어야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수상돌기가 짧고 그 수도 줄면 결국 치매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 쭉 뻗어있는 막대기를 우리 네. 수상돌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 거기 매달려있는 저 원숭이들이 기억력이라고 한번 보고 싶어요. 자, 만약에 수상돌기가 짧아지거나 없어지면 네.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게 되네요. 원숭이가 다 떨어져 버리죠. 기억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하지만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신경세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죠. 수상돌기가 쭉쭉 뻗은 채로 그냥 남아있게 되니까 기억력도 오래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포스파티딜세린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수상돌기의 밀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네. 자, 한 실험 연구에서 3개월 된 쥐에게 포스파티딜세린을 27개월간 섭취하게 해보니까 네.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